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오늘 연태영 전 수원시장의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 소개 의원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몇 분 의원님들이 함께 오셨는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전국 시장분수 구청장 협의회장을 지낸 전 원산시장 황명선 시장 모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연태영 전 수원시장의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연태영 시장께서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전 수원특례시장 연태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12년을 달려온 그 힘으로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를 밝히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진심입니다. 지역 총생산 1위, 수출입 1위, 인구수 1위, 고용률 1위, 경제활동부 1위, 총사업체수 1위, 중소기업수 1위, 벤처기업수 1위, 연구기관수 1위, 연구개발인력 1위 등 대한민국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가 1등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대전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병에 걸려도 대학교를 가도 공연을 보려 해도 심지어 경기도민들끼리 약속을 잡아도 서울로 가야 합니다. 자는 아이 보고 새벽 출근하고 또 지친 몸으로 퇴근해서 잠자는 아이 얼굴을 겨우 보고 잠드는데 어떻게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저녁에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서울의 대우, 서울의 베이드타운 소리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1등이면 뭐합니까? 도민의 삶이 만족스러워야 진짜 1등입니다. 편안한 출퇴근길,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 일할 만한 직장, 장사 잘 되는 상권, 아이 키우고 부모 모시기 좋은 마을, 모두가 살고 싶은 그런 1등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경기도민이 우리 동네가 가장 살기 좋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여의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경기도의 이재명을 불러냈습니다. 국민은 사이다같이 시원한 현장 행정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생과 동떨어진 여의도 정치로는 경기도를 보듬을 수 없습니다. 민생 현장 경험과 실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하고 경기도에서 끝을 보는 경기도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저 연평이 걸어온 길은 온전히 시민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12년간 전국 최대의 기초도시 수원시장을 역임하면서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고 기본에 충실한 시정을 펼쳤습니다. 수원시를 품격 있는 도시 그리고 수원특례시로 키워냈습니다. 시민의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저 연평은 묵묵히 민주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원시장 최초의 민주당의 시장이었고 5개 국회의원 지역구 모두에 2번 연속 민주당의 깃발을 돌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현역 단체장이 최고위원이 되어 중앙정치에서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일 잘하는 민주당 도지사 이재명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키워주셨고 현장에서 발견된 저 연평은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경기도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여의도와 서울이 변방 경기도가 아니라 연천에서 평택까지, 김포에서 여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문제는 경기도가 결정하는 경기도민 자치행정, 경기도 중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영평이 드리는 약속입니다. 첫째, 경기도형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는 복지 중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행복한 삶의 원천입니다. 일자리가 충분해야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인력난, 청년들은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기업에는 우수한 인력을,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과 학교, 경기도와 함께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춰 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구직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경기도형 폴리텍 대학을 기업과 학교에 연대해서 만들겠습니다. 오래된 공단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신산업에 투자해서 성장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습니다. 융복합의 시대, 경기도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유수의 기업과 학교, 연구기관이 협력해서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은퇴자의 일자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외드타운이 될 수 없습니다. 집 근처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연대하여 도시개발을 주문하는 기업 주문형 개발사업을 도입해서 직업훈련과 첨단기술, 교육과 문화, 출산과 보육, 휴식과 휴양, 주거와 생활편의시설이 골고루 갖춰진 기업중심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한 곳에 있는 자족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실시하는 개발사업도 산업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개입하겠습니다. 산업체 가까이에 주거지와 편의시설, 공공시설, 녹지공원 등을 배치해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긴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고단한 일상 대신 여유로운 휴식과 저녁이 있는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더 빠르고 가까운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교통의 핵심은 상호 연결선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뻗어나오는 방사형 교통망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서울의 1.4배 이릅니다. 경기도 철도와 고속화도로는 순환구조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수평 순환철도와 고속화 도로망을 촘촘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GTX A에서 F 노선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해서 출퇴근 30분대 교통정책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넷째,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주택 마련이 어려운 계층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임대와 분양의 장점을 살린 하이브리드형 주택을 선보이겠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주택 공급의 한계를 넘어 수요자 맞춤형 주거 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등 오래된 아파트 지역의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노후불량 주택이나 낙후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탄탄한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생애 어느 한순간에 누구나 다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이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도 경기도가 든든한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는 단순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은 높이겠습니다. 복지 강화가 비용의 지출이 아닌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투자이자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나도록 그런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경기도가 탄소중립의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선진국들은 탄소배출제품에 대한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고탄소 배출 기업의 절대다수가 중소 제조업 분야입니다. 산업 영역별 저탄소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대체 기술 도입 자원에도 힘쓰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 노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째, 분권과 균형 발전으로 31개 시군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개 시군이 골고루 특색 있게 발전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권역별 강점을 살려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합 추진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첨단과 전통, 평화와 생태가 좀 공존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의 수직적 관리 감독의 관계를 연대와 협력의 수평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광역정부의 이중 규제와 절차는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공공 사업은 연대 정신으로 통합 추진하고 각 지역 특유의 전환 사업은 자율과 자치 원칙으로 성심껏 지원하겠습니다. 민생 현장 경험과 실적으로 검증된 사람, 저 연평이 하겠습니다. 저는 12년간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정책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뚝심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약속왕이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도시를 바꾸고 틀에 묶인 행정을 개혁했습니다. 그 성과를 120만 수원시민들께서 인정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력이 검증된 사람, 저 영평이 1360만 경기도민과 함께 희망찬 경기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